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취약 부분, 바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핵심 품목에 대한 기술 자립입니다. 그런데 모든 산업 기술과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자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에 대해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국산화하겠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가능한 부분,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 이건 꼭 해야 되는 부분만을 골라서 사실은 착실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의 핵심 품목 100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지난 8월 28일 소재 부품 장비 핵심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종합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5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실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 예산안 가운데 모든 분야의 전체 연구개발 R&D 예산은 24조 1000억 원. 이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조기 공급 안정에 2조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 기술 개발에 1조 2500억 원, 실증 테스트베드 확충 등에 5천억 원, 그리고 설비 확충, 해외 기술 도입 투자자금 지원에 신규 4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실제 수요기업인 대기업의 생산라인에서 양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 구윤철 2차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이렇게 산업이나 R&D 이렇게 못 늘렸을 겁니다. 좀 늘려면은 이쪽은 진짜 확실하게 좀 늘리자. 돈이 없어서 R&D 못 한다는 얘기 안 나오고 또 돈이 없어서 부품 소재 장비 못 한다는 얘기가 좀 안 나올 수 있게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넣겠다. 이게 정부의 어떤 재정 철학이었고요. 다음은 속도입니다. 긴급 대응책인 만큼 시장에서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필요한 핵심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비용 편익 분석에서 비용 효과 분석으로 바뀝니다. 또 66개 품목의 전략 핵심 소재 자립화 기술 개발, 제조 장비 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 개발 등 2조 원 규모의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절차를 단축시키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한 핵심 기술 집중 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실탄의 집중과 최대한의 속도, 일본 수출 규제로 드러난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이야말로 과학기술이, 과학기술인들이, 그 사업들이 결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한 시각도 있습니다. 다르지 않느냐, 결과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과학기술인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걸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